갈게요. 오. 아 벌써 오 벌써 뭔가 막 떨어진다 떨어져. 어, 지저분한 게 오. 어. 자 앞에 부분. 자 에어필터가 아 에어필터 빼낸 자리. 이야 더럽다. 빼낸. 어 지난주에 송풍기 필터가 가루가 되고 송풍기 안에 낙엽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요. 그러면 요 안에 에어컨 공기 필터에도 낙엽이 잔뜩 쌓였겠죠. 요거 빼서 새 걸로 바꿔볼게요. 어, 조수석입니다. 보면은 이 옆에 긴 한 앞에 볼트 있고요. 그리고 자, 요 아래 볼트 있고요. 그리고 이 오른쪽에도 자, 처음에 조수석 아래 옆에 있는 볼트를 풀읍니다. 그러면은 당겨 볼까요? 이게 당겨지는지. 오, 당겨지네요. 이거를 더 빼야 돼. 오, 뭐 이렇게 부러지는 소리가 나. 당기면 뚝뚝 빠지긴 하는데. 오, 됐다. 아 이게 금속 클립으로 연결이 되어 있군요. 그리고 자 이 아래 다음은 오른쪽 볼트.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볼트를 풀었는데요. 이제 빠지나 볼게요. 오 볼트 푸니까 이거 툭 하고 빠집니다. 예, 선 빼고요. 됐다. 선 빼고 이거를 오른쪽, 여기다. 자, 요거, 뿐다. 자, 빼내면, 이렇게 되면 저는, 바로 되죠. 그래서, 우리 굉장히 소리가 되는데, 와, 이거 일단, 무슨, 공기도 바꿔도 되게, 잘 닦게 하세요. 아우씨, 이거, 이렇게 하니. 여기도 바꾸는데, 여기도 바꾸자. 이 두 개도 이거 이상하다. 여기도 바꾸는데, 이게, 아니, 이거 가서, 물을 두 개, 이 자리 하면, 여기도 바꿔. 이게,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, 이거 맡기면 돈 많이 받거든요.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수입차가 이거 너무 설계를 개떡같이 해놔서 에어필터 바꾸기가 어려워요. 어, 장마철이라 여기 물이 들어왔네. 자 이제 에어필터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? 여기 두 개가 있죠. 필터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필터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앞에 있는 필터가 빼기 편할 테니까 이거 먼저 빼볼게요. 아 벌써 오우 벌써 뭔가 막 떨어진다 떨어져. 어, 지저분한 게 오우 떨어집니다. 어 이거 여기 벌써 떨어진 거 보이죠? 이야 낙엽 떨어진 거. 됐다. 여기 화살표 중요한데요. 화살표가 보면은,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쵸. 그래서 나중에 끼울 때 앞으로 끼우면 되고요. 요게 빼낸 에어 필터예요. 자, 앞에 부분. 자, 에어 필터가. 아 에어필터 빼낸 자리. 이야 더럽다. 빼낸 자리가 여기 이따 청소하고 넣어야 되겠는데. 자 그리고 자 뒤에 있는 에어필터 꺼낼게요. 아 이때도 뭐가 막 떨어진다.
됐다. 꺼냈고요. 자, 역시 보면은 화살표가 사람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뒷면 보면은 이렇게 더럽죠. 자, 에어필터에서 떨어진 낙엽들이에요. 일주일 전에 에어블로우 송풍기죠? 송풍기 필터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었는데, 요 가루 보이죠? 요게 송풍기 필터에서 나온 가루. 그러면서, 드론. 송풍기 필터 부서진 가루하고, 그 뒤에 들어온 낙엽이 지금 여기 에어필터 쪽에 쌓여 있었어요. 아, 그러니까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났지. 아이가, 아이. 새로 구입한 에어필터인데요. 꺼내볼게요. 훨씬 깨끗하죠.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여기다. 요 화살표가 있죠. 그러면은 요 바람이 우리 쪽으로 오도록 이거를 꽂을게. 뒷부분 에어컨 필터 넣었습니다. 자, 에어컨 필터 깨끗하죠?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람이 자, 앞부분도 끼웠습니다. 이제 에어컨 필터 뚜껑 덮을 건데요. 보니까 저 뒤에 홈 있죠? 그러면 홈 맞추고, 홈 두 개 있으니까 홈 두 개 맞추고, 그런 다음에 밀어 올리면 되네. 승객석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부품인데요. 이 부품을 여기 연결해야 되네. 연결하고서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 꽁 누르니까 됐다. 연결됐고요. 그리고 여기 자, 전선을 연결했고요. 여기 홈, 여기 저쪽 홈, 여기 플립 되는 데 있죠. 오른쪽 플립. 왼쪽도 요 홈 있죠. 플립. 아, 됐다. 왼쪽으로 들게요. 아, 그렇죠. 저쪽으로 들게요. 슬라이드 딱 된 다음에 뒤로 밀어. 됐다. 밀면 들어가게 되네. 그 다음에는 요거, 요거는 억지로 누르는 거죠. 자, 플립으로 조립이 됐고요.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볼트, 벨포 볼트를 조입니다. 됐다.
자, 이렇게 해서 조수석 아래에 있는 공기 필터를 바꿨습니다. 자, 이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옵니다. 그동안 엄청 지저분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전을 했었네요.